브레이크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패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 위에 브레이크 요, 저 집이죠. 브레이크 집을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제가 후루꾸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죠. 자, 전문가면은 요것도 탁 풀겠죠. 근데 갑자기 잊어먹고 있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자, 나사를 꽉 쪼아서, 이제 요걸 약간 돌려줘야 됩니다. 안 돌아가네. 돌리고 한거 맞아요. 맞나? 이게 잠겼을 때 이걸 돌려야 되나? 저는 후루꾸입니다. 자, 이걸 잡고. 아닌데, 돌리는데. 안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만 알아봅시다. 안 돌리고 하는 방향을 한번. 아닌데, 돌아가는데, 이 바보 같은지 뭘 지금 보여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맞다. 요거를 안 잠그고 그냥 싹 끼우기만 끼워도 되겠죠? 어? 그런데, 아, 됐죠. 맞습니다. 요걸 살짝 끼워 놓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 게안 들리도록 살짝 끼워만 놓고, 요걸 풀면 되겠죠? 자, 순서는 알아서들 하세요. 어쨌든, 풀, 어? 이게 들리지? 아, 내가 꽉안 꼈구나. 야, 이거, 이래가지고 브레이크 패드 갈겠습니까? 자, 다시. 뭐, 안 들어? 제거 보다가 암 걸리겠습니다.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뭐, 잠기나? 이것도 안 잠기네요. 그럼 열리나? 어이, 열리는데? 아, 구멍이 서로 위치가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네요. 자, 다시 넣어봅니다. 아, 이제 맞았습니다. 자, 일단 대충 잠가놓고 이걸 풀어야 되겠죠. 자, 풉니다. 아, 풀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예. 오, 헛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어이, 이게 왜 헛돌지? 꽉 쪘는데. 자, 다시 쪼고 들어갑니다. 자, 꽉 쪘습니다. 꽉 쪼고 요거를 안 빠지게 탁 밀고. 야, 벌립니다. 이거 빼는 게 맞나? 아, 그냥 빠지는데요? 바보 아이가 이거. 어이, 뒤로 쑥 빼니까 그냥. 아니, 갈줄 알긴 아는 거예요. 제가 할 때마다 순서도 헷갈리고. 어이구, 안 빠진대. 빠진 아닌데. 자, 어쨌든 여기 빼야 되는데. 아씨. 어이구. 아, 저거 빼는 게 맞는데. 아이,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대략 난감. 땀 보세요. 어휴, 땀이 쫄쫄쫄쫄 흐릅니다. 아니, 내가 뭘좀할줄 알고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할 줄도 모르는 초짜가 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할줄 아는 초, 할줄 모르는 초짜입니다. 자, 다시 풀어봅니다. 이게 풀려야 무슨, 이게 맞나? 이게 잠그는 거 맞지? 근데 자꾸 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보 아이가. 이 진짜 씨. 아뿐이 내 풀었던 것 같은데. 아씨, 아뿐이 찍어 놓을 걸 갖다가 잘못했네. 다시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거 영상 올리면은 카센터 하시는 분들이 바보 같은 게. 나사라도 못 풀면서 뭘 브레이크를 알려준다고 저러지. 이상하대. 자꾸 어떠는데. 그게 아니고 딴게 아니에요. 이상한데, 요거 맞는데. 자, 다시 해봅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어? 울렁울렁하지. 아씨, 스패너 어느 방향이 쪼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아, 이러다 올날 새겼는데요. 백패소 주고 그냥 아, 이 백패소 아니다, 이거.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어이씨. 어후, 아야. 어이씨, 이거 안 된다. 내가 앞으로, 너무 꽉 조았나? 이상하네.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웃기네. 이렇게 이랬습니다. 자, 드디어 돌아갑니다. 이걸 너무 꽉 조으니까 이래 안 되네. 아닌데 헛도는데. 아이씨, 큰일 났네. 이거 헛돌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이거 안 풀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풀다가 오늘 날 새겼다. 날 새겼어. 날 새는 게 아니고 해가 어두워지고 있어요. 자, 다시 요거를 열고. 야, 이거 완전 후루고 피어났는데.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예, 빠져나왔으니까 들어가겠죠. 끼웁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가물하려니까, 어휴,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제대로. 어이씨, 여기 왜 되면 안 된대. 오케이, 밑으로 엮고 떼고, 됐다. 아닌데. 끼워지는 소리가 나야지. 들어갔다! 자, 보세요. 딱 맞죠? 딱 맞습니다. 제가 끼우는 순서를 잘 몰라가지고. 자, 이제 딱 맞습니다. 자, 이건데 딱 넣으니까, 요게 스켈퍼인데, 요거 보세요. 스켈퍼 피스톤인데, 요 피스톤 보이죠? 요게 지금 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티 나오니까 두꺼운 게 들어가면은 그것보다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죠. 왜냐면 앞번 게 이렇게 얇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얇아져 있는 만큼 요 스켈퍼 피스톤이 튀어나와 있겠죠. 유압식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집어넣는 거. 그래서 제가 바이스 요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 이건 하나 저건 하나 관계없는데 어쨌든 바이스로 스켈퍼를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별로 안 어렵겠죠. 여러 번 했어도. 자, 요거를 살살살 이렇게 끼워서 맞춰주면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스켈퍼가. 자, 바이스를 갖고, 자, 안으로 지금 집어넣습니다. 네, 느낌이 도는 거 보니까 솔솔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이죠? 자, 거의 다 들어갔습니까?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왜냐면 새가 두꺼운 거니까 안으로 확실하게 집어넣습니다. 자,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나? 아닌데. 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이씨, 후루고 너무 피어났어, 이거. 사람들이 안 믿겠는데, 이거. 이거를 열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게 왜 안 열리죠? 제가 카센터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스켈퍼를 다시 한번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자, 꽉 집어 넣어 볼게요. 이렇게 쪼면은 얘 바이스의 힘에 의해서 얘가 안으로 솔솔솔 들어갑니다. 보자. 아직도 튀는 게 그대로인데 이게 왜 그대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돈을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자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야씨, 다음부터는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카센터에 맡기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지. 큰일 났다. 근데 자,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앞번엔 요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 자, 어쨌든 요걸로 다시 잠가봅니다.